지금 일은 하고 계세요? 네. 예? 아무것도 안 해요? 언제부터 안 했어요? 좀 됐어요. 어. 사실 마음은 있죠. 너무 터무니없이 물어보나? 그게 좀 힘들어요. 어. 제가 제가 살려고 하지 뭐 죽으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본인을 추궁해 보니까요. 사주 자체가 탁 죽은 사람의 사주로 느껴져요. 그 말 뜻은요. 사주가 높아서 뭐 가물이 많아서 뭐에 씌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에서만 다 그치고 잡생각만 많고 몸으로 실천은 안 하고 행동을 옮기지는 않고 사주대로 살아야 된다면 본인이 지금쯤 내 털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 내 사업을 하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사람에 의한 뭔가 그게 있으세요? 혹시 뭐 상처받은 일이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우리 흔히 말해서 뭐 그는 사람에 대한 뭐 트라우마, 상처 뭐 이런 게 조금 많이 느껴지거든요. 본인한테는 특별하게 뭐 내년에는 뭐가 어떻게 될 거고 내년에는 이동수가 있고 내년에는 뭐 네가 문수가 들어오고 이런 점사는 안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뭘 말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움직이지가 않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무슨 간제 들어간 거 있어요? 전혀. 간제를 여웠든지 아니면 들어왔든지 아니면 그 전에 간제가 있었든지. 그럴 뻔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럴 뻔한 적이 있었죠. 간제를 할 뻔 있었다고? 근데 간제가 썩 가시지는 않아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으로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뭐가 제일 답답해서 오신 거예요? 뭔가 말을 시원하게 여기에서는 뭔가 말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제가 뭔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것 같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본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두 가지거든요. 뭐가 가물에 씌어서 뭐 귀신에 씌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라 그 다음에 본인의 성격성이야 살아온 거에 무슨 아픔 때문에 내가 뭘 손을 다 놓고 있는 거나 그 두 개로 보는데 저는 본인이 앞에 거는 아니라고 봐요. 앞에 거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무슨 기운에 눌려서 뭘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는 저는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작감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본인의 성격 성향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크게 먹고 있잖아요. 내가 뚜렷하게 뭘 해야겠다, 장사를 해야겠다, 뭘 배워야겠다. 마음만 굳게 먹으시면 내년부터는 본인의 사주팔자가 조금 올라가는 기세다 말입니다. 얼마든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네. 사주 자체가 영매체는 맞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영매사처럼 있기 때문에 그는 누가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거는 잘 탑니다. 이런 걸 잘 타는데 내 성향으로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 장사가 잘 맞아요? 예. 어떤 장사가 어떤 종류가 장사보다 내가 볼 때는 본인이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무슨 장사가 맞을지 이게 궁금해서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점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점을 보러 가도 그렇게 입을 딱 닫고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지금 이런 소리는 또 처음 들어가지고 장사 이런 거. 본인은 직장 생활은 이제 문이 닫혔기 때문에 직장을 가더라도 사람들 등에 떠밀려서 나오고요. 사람들 구슬 입술에 힘들어서 안 되고요. 뭔가 마찰이 생기고 부딪힙니다. 직장을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동을 하고 자꾸 옮기댕기면서 길면 6개월, 뭐 3개월, 4개월 하다 옮기고 1년 하다 옮기고 이렇게는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울증 검사를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말을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 한 몇 달 전에 체육관에 본 건 제가 귀신에 많이 쉬었다고 가지고. 제가 안 들리거든요. 귀신. 네. 귀신이 많다고 가지고 제가. 본인한테 귀신이 많다고? 네. 오래된 귀신이 많다고. 네,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뭐 빼야 된다고 가지고. 네. 맞는지. 그 선생님이 그 점을 본 게 그 선생님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귀신으로 인해서 본인이 아무것도 못할 만큼 그 귀신이 휘감겨 있는 걸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본인이 그냥 무력하고 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본인 성향이 지금 성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지. 그게 귀신 기운에 눌려가지고 만약에 아무것도 못하면요. 이 점점이 못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정말 귀신이 오래 묵은 귀신이 몸에 박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거면 본인이 집 밖을 안 나온다고요. 네? 아무리 무료 점사든 뭐든 간에요. 본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요. 본인이 본인의 사주를 까먹거든요. 자꾸. 본인은 사주에 금전 운도 있고 내 업을 가지고 가는 운도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천성 성향이 내가 무슨 장사를 하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하지? 누가 봐도 본인 겉모습 보면 장사할 사람 아닙니다. 장사 기운이라든지 장사 업이라든지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본인의 성향을 보고 해라는 말 안 해요. 이 사람 사주에 내가 장사를 해도 되는지 사업을 해도 되는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나 누구나 무당이나 누구나 주위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야, 네 성격에 무슨 장사를 해? 네가 무슨 사업을 해?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눈치로만 봤으면 본인 보고 사업 장사해라 말 안 했겠죠. 자, 영매 체질이다 보니까 그는 귀신을 잘 탄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이 죽어도 원가 누가 죽으면 나이가 100살이 돼서 죽든 사고로 죽든 죽는 순간 원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죽는단 말입니다. 원이 많단 말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상무에 들어 누가 죽든 친구가 죽든 누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죽든 본인이 잘 타고 잘 느껴요. 그리고 그는 망자들이 본인한테도 많이 오고요. 하지만 그 망자가 본인을 앞뒤 옆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막은 거는 저한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본인이 귀신이 묵은 귀신이 맞고 귀신을 떼야 된다면 떼면 되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 때문에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렵게 당첨이 되셔가지고 어렵게 오셨으니까요. 속에 있는 궁금한 말을 다 물어보고 가세요. 본인 목소리 아는 사람 없습니다. 네. 네. 장사는 어느 쪽으로? 네? 장사는 어느 쪽으로? 장사 같은 경우에는 업종으로 비유하자면 본인은 음식 장사는 일단 절대 안 맞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옷 장사는 젊은 사람 옷 장사를 한다든지 액세서리나 젊은 사람 옷 장사 그리고 무슨 뭐 빵 같은 거 뭐 커피숍 찻집 이런 거는 괜찮아요. 술 장사 안 맞고 그 다음에 음식 장사 안 맞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가구 장사 안 맞고 그런 건 안 맞아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본인이 마음을 먼저 순수히 그게 제일 궁금해서 온 거예요. 어디 점을 보러 갔는데 내가 귀신에 지금 휘감겨 있어서 귀신을 빨리 떼내야 된다고? 네. 네? 네. 그 점을 언제 봤는데요? 몇 달? 올해? 올해?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네?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당이 돼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을 해드렸죠. 1번은 아니라고.
그만큼 그는 그렇게 니 무당해야 된다. 귀신이 많다. 이는 소리 들을 만큼의 사주, 영매체의 사주. 맞기는 맞아요. 가물이 많은 사주. 하지만 절대 아니다. 이게 몸, 이게 추위를 많이 타는 거군요. 네. 뭐 술살기가 붙고, 술살기가 니한테 붙어서, 자, 본인이 추위 많이 타죠. 에? 자, 본인이 술살기가 이렇게 항상 붙어 있고, 뭐 하고 하면, 쟤도, 저 역시도 지기를 추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 입에서, 야, 너 주위에 물에 빠진 사람이 없니?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네가 기억을 못하면 네 조상 중에 누가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니라고 저는 물어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물론 있겠죠. 본인이 타면. 그런데 저한테까지는 그렇게 직위라고 하죠. 본인의 이렇게 안 좋은 거를 우리가 탄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타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 그쪽으로 침체되지 않았나. 너무 금쪽으로 침체되다 보니까는 이제 인어 쪽으로 눈이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 인간이라는 게. 정말 내가 이렇게 무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귀신 노름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지 내가 귀신 때문에 술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추위를 타는 건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무속 행위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마음을 크게 굳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본인 같은 사람이 본인 같은 사주가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서 밖에 터 밖에 기운을 가지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집에만 있으면 더 안 좋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첫 번째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훗날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또 신내림을 받았고 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무당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무당은 아니라고 보이고 또 무당이 돼야 된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의 사주팔자분이 당연히 내가 기문살이 있고 영매가 있다 보니까는 귀신이 잘 오고 하지만 그게 빙의가 되고 뭐가 된 거는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이쪽으로 눈을 듣지도 말고 내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 없이 지금 상태로 점집을 가면 어디 가더라도 다 무속 행위를 해라고 할 것 같아요. 응? 무슨 구슬하든 뭘 하든 아무튼 마음 크게 먹으시고요. 강하게 먹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